센터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관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순직한 구조대장은 27년 경력의 소방관으로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던 대장이었다고 동료들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다음 주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선 캠프가 꾸려질 사무실 입주 준비가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일정을 두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백신 1차 접종 일정이 마무리되고 다음 달부터 18세에서 59세 접종이 시작됩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세계적인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